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지입니다. 자, 공급자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가 공급자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개념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급하는 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공급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역발행 세금계산서와는 아주 다른 개념인데요. 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작성, 매출자가 최종 승인하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요. 보통 이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매입자가 대기업으로서 직접 내부 통제 시스템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 등에 의해서 매입자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매출자에게 전송을 하면 매출자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자신의 그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을 하고 발행을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 명문 규정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같습니다. 자,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안 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인데요.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을 할수 있고요. 이 모든 매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한 경우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1기부는 9월 30일까지, 2기부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할수 있고요. 이제 승인이 돼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은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없이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